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다이어트, 질리는 정신 개조. 다이어트, 질리는 정신 개조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김주원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출판사는 스노우복스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8년 1월 30일에 출간된 책이고, 가격은 14,800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288쪽이고요. 제가 이 성장 읽기에서 다룰 시간은 1시간. 한 번의 영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이 책을 한번 보실만 하고요. 저 역시 다이어트에 요즘에 관심이 생기면서 이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뭔가 무리하는, 뭐한 가지 음식을 먹으라는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보다는 굉장히 좀 멘탈 관리, 우리가 다이어트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준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 그냥 뭐 다이어트의 정석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이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것들은요. 첫 번째, 다이어트, 10가지 진리. 두 번째, 급하게 살이 안 빠진다는 사람에게. 세 번째,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네 번째, 다이어트 성공하면 인생도 바뀔까? 다섯 번째, 세상의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여섯 번째, 출근할 수 있으면 운동도 할수 있다. 다이어트 10가지 진리. 페이지 수는 18쪽에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라. 포기할 건 과감히 포기해라. 남이 주는 음식을 먹지 마라. 한 숟갈 더 먹고 싶을 때 멈춰라. 다이어트는 긴 모험을 떠나는 것이다. 몸이 너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들지 마라. 몸은 정직해서 노력한 만큼 결과를 가져다 준다.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다. 다이어트는 끝이 있지만 절제된 생활은 평생의 습관이다.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인내가 시작된다. 다이어트 10가지 진리인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뭔가 인상 깊었던 거, 제가 좀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인상 깊었던 게 다가왔던 거는 이거였어요. 다이어트는 끝이 있지만 절제된 생활은 평생의 습관이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와닿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무용과를 이제 졸업을 했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무용과 다녔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대화를 했어요. 이제 그 친구는, 한 번도 제가 살이 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항상 이제 굉장히 무용을 했으니까, 굉장히, 균형 잡힌 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다이어트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거리가 먼 친구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우연히 이제 커피를 마시다가, 한 번은 뭐 다이어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이제 얘기했을 때 인상 깊었던 게,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전까지 생각이 어땠냐면은, 다이어트를 막 하잖아요. 목표 몸무게가 있잖아요. 그럼 그 몸무게를 달성하면은 이제 끝! 아, 다이어트 끝이다! 하고 이제, 뭔가 절제하고 이런 삶을 이제 안 해도 되는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친구가 딱 이제 평생 다이어트를 할것 같지 않은 그 친구가, 아,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야. 라고 딱 말을 하는데, 그때 진짜 약간 다이어트에 대한 뭔가 인사이트? 뭐 깨달음? 이런 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목표치까지 달성을 해서 만약에 목표 몸무게 딱 뺐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다이어트 가서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아 내가 그냥 못 먹었던 거 먹고 또 이제 그동안 참아왔던 거다 이제 해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뭔가 절제를 하고 뭔가 좀 균형 잡힌 식사 혹은 뭐좀 운동도 이런 거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살이 빠진 거고,
그 체중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먹는 걸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은 체중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쵸? 저는 이제 항상 다이어트가 이제 뭐 목표 이런 걸 봐가지고 딱 그걸 이루면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서도 말을 하잖아요. 다이어트는 끝이 아니라 절제된 생활은 평생을 하는 거다. 다이어트는 끝이 있지만 절제된 생활은 평생 하는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목표 몸무게에 도달을 했어요. 뭐 10kg를 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유지했던 식단 이런 것들 계속 그 식단을 먹어줬네 얘기죠.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은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다이어트는 내가 먹는 식습관, 내 생활 패턴 이런 거를 바꾸는 게 다이어트지 몸무게를 빼는 게 다이어트일 수가 없다. 결국 식습관과 생활 내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 몸무게가 그렇게 쪘었는데 다시 또 그렇게 살면은 당연히 찌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거는 우리의 식습관을 바꾸는 거, 우리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거 이게 다이어트지 몸무게를 빼는 게 목적이 되는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요요가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해 생각을 좀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몸무게가 빠지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균형 잡힌 식사, 뭐 좀 절제된 식사 습관을 가지면은 자연스럽게 뭔가 체중이 감량이 되는 거지 체중 감량 자체 목적이 돼서 목표가 돼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그 목표 달성을 한 다음에 다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절제된 생활 안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거는 내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바꾸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살이 안 빠진다는 사람에게. 네, 페이지 30쪽이고요. 병아리,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겨우 이 정도밖에 빠지지 않다니 절망이에요. 주원 언니, 병아리, 여태 노력 안 했던 긴 세월은 생각 안 해? 병아리, 운동도 식단도 엄청 열심히 했는데요. 주원 언니, 지금까지 운동 하나 안 하고 밀가루, 인스턴트 식품 엄청 먹었잖아. 병아리, 왜 노력한 만큼 안 빠지는 거죠? 주원 언니, 그렇게 먹었는데 왜 병에 안 걸리고 멀쩡한 걸까? 병아리, 언니 너무해요. 주원 언니, 병아리, 고작 그만큼 노력해서 뭘 바라는 거야? 묵묵히 나를 지켜준 몸을 이제는 기다려줘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면은 이제 맨날 체중계 올라가서 몸무게가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확인하고 몸무게가 오히려 늘어났으면 굉장히 큰 절망감에 이제 빠지죠. 그래서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먹게 되고 더 쪄요. 다이어트 하기 전보다. 약간 그런 악순환인데 이제 그런 이제 불평을 하는 친구에게 이 주원 언니 그게 김주원 씨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동안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뭐 밀가루나 뭐 진짜 가공식품들 막 먹었는데도 병이 안 난 게 정말 대단한 거다. 지금 뭐 조금 식단 조절한다고 몸무게 안 빠진다고 불평하면은 이건 양심이 없는 거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긋하게 아 내가 생활 식습관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이걸 뭐 진짜 몸무게가 목적이 돼서 하면은 이 긴 시간을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굉장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네, 페이지 44쪽에서 45쪽입니다. 하나, 규칙적이다. 정해진 틀 안에서 생활한다. 다이어트를 할 땐 약간의 강박이 필요하다. 둘째, 자기만의 룰을 지킨다. 눈 뜨자마자 스트레칭과 물 마시기. 식사하고 디저트 절대 안 먹기. 5층 이하의 건물은 계단을 이용하기. 셋째,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다. 나는 곧 이뻐질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꼭 성공하고 말 거야. 그리고 훨훨 날 거야. 같은 자기 암시를 달고 산다. 넷, 주변 사람 의식을 하지 않는다. 회식 때 안주니 술이니 안 먹는다고 눈치 주고 욕하는 상사는 거들떠보지 말자. 유난 떤다고 비아냥거리는 친구는 곧바로 절규하자. 다섯,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부모가 다르다.
고로 체형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다. 삶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다. 그러니 괜히 기죽지 말걸.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들,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가 굉장히 규칙적이라는 거죠. 정해진 틀 안에서 뭔가 운동도 하고 식사도 딱 때에 맞춰서 그 먹어야 되는 것만 딱 먹죠. 이게 참 힘들어요. 근데 이게 힘드니까 다이어트가 쉽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많이 실패를 했고 뭐 저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둘째, 자기만의 룰을 지킨다. 뭐 눈을 뜨자마자 물을 마신다거나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식사하고 나서 디저트를 절대 먹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딱 자기가 룰을 정해서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룰을 지키는 거,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 이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죠. 네, 세 번째,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다. 나는 곧 이뻐질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꼭 성공하고 말 거야. 이렇게 자기 암시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은 나는 멋있어질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하고 말 거야. 라는 이런 이제 자기 암시를 꾸준히 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변 사람 의식을 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이제 난 다이어트해서 밥을 이제 안 먹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막 먹자 먹자 해서 먹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과감히 딱 난 안 먹겠습니다. 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괜히 안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 한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이래서 먹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아 별로 먹고 싶지도 않은데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먹어가면서 돈을 또 쓰고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은 그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살 빼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잖아요. 약간 좀 눈치 안 보고 다이어트 한다고 딱 얘기하고 난 안 먹겠다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왜 안 먹냐부터 시작해서 이걸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이어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섯째,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먹는데도 이제 살이 안 찌시는 분이 있고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가 DNA, 유전자라는 걸 진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네,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이 다섯 가지 보면은 다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는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죠. 아니 뭐 하나 할 만만한 게 없지 않아요? 규칙 지키는 거, 뭐 나만의 룰을 만들어서 지키는 거, 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 뭐 주변 사람 의식하는 거, 뭐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거, 뭐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당연히 실패하는 거다. 실패해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다이어트 성공하면 인생도 바뀔까? 페이지 50쪽, 51쪽입니다. 누군가 물었다. 다이어트 성공하면 인생도 바뀌냐고. 나는 말했다.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다고. 달라진 외모 때문인지 무언가 해냈다는 성취감 때문인지 나에 대한 만족감 때문인지 굳이 한 가지로 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삐딱하고 부정적이었던 내가 세상을 바르게 볼 줄 알게 되었고 남의 시선만 의식하던 내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게 되었고 남 탓, 세상 탓만 하던 내가 내 잘못이란 걸 인정하게 되었고 만족을 모르던 내가 꽃 한 송이도 웃을 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내 것이 아닌 걸 시샘하고 부러워하며 괴롭던 내가 쿨하게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다이어트 하면은 과연 인생도 바뀔까? 이거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시고 또 이런 기대감 때문에 다이어트를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분께서 이 책의 저자 김주원 씨가 말을 합니다. 바뀌는 게 아니라고. 완전히 달라진다고.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냥 뭐 내가 뭐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뭐 날 좋아하는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었는데 그냥 뭐 다이어트 하고 나니까 뭐 이성친구에게 좀 뭐 예쁘다 좀 잘생기다는 소리 듣기 시작했고 뭐 한두 명이 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완전히 달라진다는 건 뭐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이어트를 성공한 적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달라진다고 표현할 정도면은 정말 주변에서 한 번도 고백도 안 받아본 친구가 다이어트 성공해서 보는 여자들이 다 반하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고백을 받고 뭐 가만히 있어도 멋있고 잘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뭐 이 정도 돼야지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표현을 붙이려면은 저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믿고 열심히 다이어트 한번 해봅시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완전히 달라지기 위해서. 네. 뭐 아무튼 뭐 그게 뭐 완전히 달라진 이유가 뭐 외모 때문인지 뭐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 때문인지 혹은 나에 대한 만족감 때문인지 뭐 그것들 중 뭐 하나 때문이다 라고 뭐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내 마인드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 삶이 완전히 바뀐다. 완전히 달라진다. 바뀌는 게 아니라 달라진다. 라는 거.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다이어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페이지 52쪽입니다. 세상에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반복. 지겨운 그 무언가라도 꾸준히만 한다면 이기지 못할 게 없었어.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었어. 오히려 급하게 얻으려고 하면 무엇이든 잃는다는 걸 깨달았어. 안 되는 것에 집착하지 않을 것도 알았어. 다 망했어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에 대해 스스로 묻게 되었어. 해결 방법을 생각하며 내공도 더 깊어졌어. 어떤 일에서든 말이야.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도 알게 됐어. 두 마리 토끼는 결코 동시에 잡히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 무슨 일이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살을 빼고 싶으면 식욕을 참고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나 스스로 믿는 법을 배웠어. 나 자신에 대한 믿음만큼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웠어.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 어떻게 해도 바뀔 수 없는 것들은 빠르게 포기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정말 우수한 뭐 트레이너를 만나고 정말 좋은 헬스장을 다니고 뭐 정말 좋은 단백질 식품이나 뭐 다이어트 식품을 먹는 거. 뭐 그런 것보다도 정말 다이어트에서 정말 중요한 거. 다이어트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거. 꾸준히만 한다면은 정말 이기지 못할 게 없었다. 반복. 그 지겨운 거. 그걸 해내는 거. 그게 정말 다이어트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함. 꾸준히만 하면은 뭔들 못하겠습니까? 낯선 물이 바위도 뚫는다고. 뭐 그런 물방울 작은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뚫는 게 꾸준함인데 다이어트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이어트에서 인생을 배웁니다. 네, 다이어트에서 이렇게 인생을 배워갑니다. 꾸준히 해야 된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야 된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출근할 수 있으면 운동도 할 수 있다. 네, 페이지 135쪽입니다 출근할 수 있으면 운동도 할 수 있다. 이거 물어볼 정도라면 언니 자신도 아리까리한 거다. 하자니 무리하는 것 같고 안 하자니 그 정도로 아픈 것 같지는 않아서 찝찝한 거 아니야? 그럼 해야지. 내 몸이 정말 아프면 운동 생각조차 안 나거든. 난 그랬어. 출근은 운동.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이제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은 막 이제 쑤시고 막 배도 땡기고 막 이렇잖아요. 이러면은 막 이제 아프잖아요. 아프면 고민이 돼요. 아, 배가 너무 많이 땡기는 것 같은데? 팔뚝이 너무 아픈 것 같은데? 아, 근데 오늘 운동하는 게 맞는 건가? 괜히 운동했다가 더 부상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제 이 김주원 씨, 이 책의 저자가 아주 명쾌한 답을 내려줍니다. 출근할 수 있으면 운동할 수 있다.
내가 오늘 회사 가고 있다? 아, 운동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내가 이걸 고민하고 있다. 아, 내가 오늘 운동하는 거 좀 무리인 것 같은데? 내가 운동하는 거 오늘 좀 무리 아니야? 라고 고민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무리가 아니다. 운동 충분히 할 수 있다. 운동해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꿈꾸는 전문가의 성장 읽기. 네, 오늘은 다이어트 진리는 정신 개조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